자, 지공외전 이번 시간에는 신내림에 대해서 핵심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을 내린다. 신이 내려오신다. 이런 건데, 그러려면 우선 신부터 좀 알아야 되겠지요. 신을 알아야 되고 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신내림이 뭔지 알게 되지요. 근데 이 지금 뭐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특히 무속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을 일체 다 신으로, 신령으로 칭하고, 뭐 또, 분명히 보면 인간 귀신 같은데 신령이라 그러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몸에 들어와서 공수를 내리는 게 신령인지 인간 귀신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무당 자신도 구분이 안 되고요. 신내림은 무속을 중심으로 다른 종교 범위로 확장할게요. 자, 우리가 신이라고, 신 또는 신령이라고 칭할 때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 귀신. 인간의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 몸이 없이 영체로 존재하는 인간 귀신. 우리가 인간과 귀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그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조상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모시는 것 같은 그런 큰 신. 큰 신, 뭐, 신령도 여기에 일단 넣을게요. 요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신내림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인간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옵니다. 일단. 그래서 무속인이 공수 내릴 때 몸에 들어와서 직접 얘기하는 것은 전부 예외 없이 인간 귀신입니다. 자기를 무슨 어떤 칭호 신으로 칭하든지 무조건 실제로는 인간 귀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상이 귀신이냐 신이냐 이거 헷갈리죠. 이 조상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쭉 올라가면은 진짜 신의 수준의 이런 그런 조상 영혼도 계시고 요 인간 귀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조상 영혼도 계셔. 그래서 조상을 조상신이라고 해도 그 해당되는 조상님이 계시고, 뭐 조상 귀신이라고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조상님이 계셔. 그렇게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이 근원적으로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우주 차원으로 의식하는 그런 신들. 그러면은 요 조상은요, 신격을 갖춘 분들 빼고, 제일 밑에 있는 수준의 조상령은 역시 인간 귀신과 동격입니다. 그런데, 인간 귀신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사람 몸에 안 들어옵니다. 조상령은 그래요. 사람 몸에 안 들어옵니다. 항상 곁에 있지. 그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시는 신은요, 우리가 이제 신 가운데 신령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 신을 신과 신령으로 나누면요, 이 신, 부처,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우주의 최상계에 계시는 분들이고, 신령이라 부를 만하면은 무속에서는 이제 장군신, 불사할미, 대신할미, 뭐, 인간과 거의 한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위대한 영혼이 신령이고, 이것도 인간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신적인 어떤 존재도 신령에 속해요. 그러니까 천년 고목나무다. 이거 신령에 속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되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위대한 영물들, 장군신도 그렇고 뭐 불사할미, 대신할미 이런 분들이 신령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종교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상 영혼만 하더라도 완전 인간 귀신과 동격인 수준의 조상령이라도 다른 인간 귀신처럼 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거의. 하지만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신령은 인간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리 계신다. 내가 간절하게 찾으면은 이렇게 응해줄 수 있는 존재다. 멀지만 신령은 장군신 이상. 그리고 신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야. 뭐냐 하면은 건강경에도 있듯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을 따로 하는 부분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야말로 무소부재라. 이 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야. 요렇게 일단은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신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들을 통칭해 가지고 나와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첫 번째 드는 게 수직 관계잖아요. 나는 밑에 있고 신은 위에 있고 인간 귀신도 위에 있죠. 사람과 귀신 차이에서 얘기했듯이 인간보다 낫단 말이야. 인간 귀신도.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몽땅 신으로 될 수가 있는 거라. 이게 무속이야. 인간 귀신부터 저 최상층의 오리지널 신까지 전부 신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게 무속이야. 근데 이제 수직 관계로만 놓고 보면 최상층에 있는 신한 분만 칭하는 게 기독교. 그렇죠. 그 어쨌든 무속도 신내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로 봐서 영적인 존재는 인간 귀신부터 신까지 전부 나보다 위에 놓고 나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속에서의 신내림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신내림은 하느님, 예수님만 나한테 와야 돼. 다른 신은 취급 안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신은 부처님도 그렇고 온다 간다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금강경에 서여 있듯이. 그러면 이런 신이 온다 간다 나한테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실상하고는 어긋난 표현이야. 그러면 이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는 것도 없고, 나한테 오는 것도 따로 없고, 가는 것도 따로 없으니까, 이 신과 접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그 신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서 수행이 필요한 거야. 그죠? 내가 신에게 들어가는 게 수행이야. 즉, 내가 신격을 갖춰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수행이 없는 종교는 진짜 자기 종교에서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 자기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신이 모습을 드러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임하소서 뭐뭐 뭐 이거 다 신내림이거든. 위에서 아래로 내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 땅에 천국이나 저 신은 위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신내림은 모든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데 나한테 임하소서 오소서 뭐다 신내림이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그러면 뭘 가르치냐면 수직만이 아니다. 신과 나의 관계에서는 수평이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가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가진 요 나만 보면은 신과 나는 수직이 맞는데, 내 영혼을 보고 내 영혼의 본래 성품, 인간이 되기 이전의 본래 성품과 능력과 그 지혜를 보면은 신, 부처와 하고 수평이로 쫙 끊는 거야. 불교에서 이제 신내림은 중이 되는 의식이고 기독교는 이제 신내림은 기독교 그 성직자가 되는 의식이 전부 신내림 의식이거든. 형태만 다를 뿐이야. 그러면 수평과 수직을 겸하고 있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나는 부처다, 신이다 하는 말도 맞고 나는 중생이다 하는 말도 맞고, 유일신교에서는 수직관계에서는 나는 신이다 하면 이건 불경죄가 되는 거야. 나는 신의 종이다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 불교 거야. 왜? 수평과 수직 양쪽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수직 관계에서 밑에 있으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수평 관계에 이르른다. 이게 이제 해탈, 열반, 성불,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아니다. 요 십자의 끝에 요 꼭다리를 달아놨잖아. 요렇게 십자 끝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내가 수평 관계에 이르러 가지고 수평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건 내가 부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평인 부처에만 머무르지 말고 수직과 교차하는 지점, 즉 중생과 부처를 함께 품는 그 자리에서 돌려라야. 신과 함께 아신일체로서, 즉 바람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라. 그게 만자의 의미거든. 그래서 대승이 이제 꼭다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십자만 있으면 소승, 정지돼 있잖아. 근데 욕을 이제 빼딱하게 하면은 히틀러, 나치죠. 그죠? X자로. 그러니까 틀렸다 이 말인데. 그래서 불교에서 그러면 심내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겠습니까? 수평선에 도달해야만 심내림이야. 그래서 불교의 법맥이 있잖아.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저기 마하가섭으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달마대사가 이제 동쪽으로 와서 전해주가 육조 해능을 거쳐서 쭉 성철선인까지 내려왔거든. 이 법맥이 전부 신내림의 흐름이야. 왜? 수평에 이르러 가지고 중심 자리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이 풍차를 돌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의 신내림은 내가 수평 자리에 이르르는 거다. 즉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신내림이야. 그래서 뭐냐? 법맥을 전해준다. 인가를 해준다. 신내림이야, 이게. 근데 그신 이름을 부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심전심으로 법맥을 전한다. 이러니까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알맹이는 신이고 부처다. 자,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수평이 일단 안 되면은 나는 발전의 한계가 있어. 신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 그치? 지금 무속을 보면 알잖아. 지혜도 생기지 않고, 힘도 길러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 삼국시대 이전에 본래 무속은 불교의 신내림과 같은 거였다. 그런데 무속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인간 귀신까지 신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도움을 얻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귀신만 해도 나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그걸 빌어가지고 공수를 내리고 내가 용한 무당 노릇하지. 그러니까 무속에서 왜그 사람이 진짜 대우주의 부처님 신으로 변신을 못 해가느냐? 일단 인간 귀신의 지배를부터 받아버리니까 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속에서 부처님들을 많이 모셔. 모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냥 떨어져서 모시는 거지. 왜 이어질 수가 없어? 자기가 부처님 자리에 이르러야만 이렇게 딱 이어진단 말이야. 그 법이 없는 게 지금 이제 무속의 역사적인 허점인데. 불교는 물론 법을 갖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법선종 아닌가? 그 법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법을 깨달으면서 선을 한다. 그래서 법선종이거든. 선을 한다 그러지만 법을 못 깨닫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법과 선이 술에 두 바퀴로 같이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어떤 차원을 신내림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신을 내려주는 목적이 그 사람이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중생 구제까지 나는 들어가.
내가 말한 신내림은. 그래서 이 만자를 전해주는 게 신내림이다. 그러면 스승이 제자한테 신내림을 해준다 치자. 무속에서. 그러면 이 우리가 신, 신령이라 특히 신이라고 부르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모습도 소리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허공에 꽉 차있기 때문에 따로 캐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신내림을 해준다 이러면은 이 신을 이어주는 것이 신내림이야. 이게 진짜 신내림이야. 모두가 바라는 거지. 그런데 그 신내림 해주는 신부모도 신선생도 이 귀신하고 한 덩어리가 돼 있는 수준이라 가지고 그게 안 돼서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대성사는 불교의 대성사 수준 돼야 신내림의 자격이 있다. 무속에서건 기독교에서건 불교에서건 종교와 관계없이 이게 진짜 신내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선에서 열 권에 각 그 신마다 내 영혼의 관음바다, 내 영혼의 지장바다, 내 영혼의 아미타바다, 내 영혼의 칠성바다, 내 영혼의 용왕바다, 뭐 내 영혼의 이 받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불교에서의 이런 신내림을 의미하는 거지. 수직 관계로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면은 내가 지배당하는 이게 기독교 계통이나 지금 현재 무속 수준에서의 그런 신내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을 읽으면은 그 신과 바로 통해가 이어지니까 신내림이 되니까 내가 그 경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 그 특히 무속인이 내경 독경해보면 알아. 바로 그 신과 이어지는 걸 느껴. 왜냐하면 늘 영적인 상태로 몸이 있으니까. 기가 막힐 거야 아마. 그래서 진짜 신내림은 십자가를 넘어서 만자까지 이루는 게 신내림인데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무속 신내림 실정을 보면은 이런 진짜 신내림은 없는 실정이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쨌든 진짜 신내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뭐 종교에서 무속에서 좀 생겨나야 된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신내림 받으시라. 김세한 대종사님이나 제가 신내림 해준다 이거는 무속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처님이나 이런 대우주신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속의 처처럼 뭐 신바다가 막 공수 내뱉고 이런 게 일체 모습이 안 보여요. 신내림 해주는 옛날에 선사가 법맥을 전해줄 때 뭐 전해주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냥 인가로 됐다 이러고 말지. 그래서 이 해능대사도 이렇게 오조홍인선사에게 금강경을 읊으면서 신내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신내림, 무속에서의 신내림, 십자가에서의 신내림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걸 알고 어떤 신내림인지 정확하게 정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두루두루 다 섞여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인간 귀신만 잔뜩 붙어 신내림 했다고 한 거 보면은 이상입니다.